모가디슈는 1990년과 91년 사이에 시작된 그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. 당시에 유엔에 아직 그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그 한국의 외교관들이 유엔 가입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그 외교활동을 벌이던 때예요. 그때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그 유엔 가입의 방식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고, 그 남북이 갈등하고 있었던 내전의 그 여파를 겪고 있는 국가의 외교관들이 내전의 한복판에 이제 휘말리게 되면서 거기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. 그래서 그들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증오해야 되는 대상으로 교육받았던 그 두 집단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곳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.